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대통령 만찬 하루 전 취소한 김명수입니다. 네,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나 봐요? 예, 이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다음 주 일요일에 6년 임기를 마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퇴임을 맞아서 어제 저녁 관저에서 만찬을 열려고 했습니다. 김진표 국회의장, 유남석 헌재 소장, 한덕수 총리 등 이 5부 요인과 참석하려고 했었는데요. 얼마 전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예고했던 5부 요인 만찬 회동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. 얼마 후에도 또 그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5부 요인들하고 또 저녁을 하면서 또 소통할 그런 기회도 가지실 것 같고요. 예,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까요, 하루 전날이 목요일에 이 김 대법원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전해왔다고 합니다. 물론 자리 마련에 대한 감사 인사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말을 덧붙였다고 하긴 합니다만 해당 만찬이 대법원장 퇴임 전 인사자리라는 의미였던 만큼 5부 요인 만찬은 전면 취소됐습니다. 그러면은 김 대법원장은 지금 모든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? 그건 아닙니다. 이 김 대법원장은 주초에 코로나에 처음 걸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엔 코로나 격리 의무 규정이 없어지고 이 권고 규정으로 바뀌었죠. 이 만찬 예정일 이틀 전인 지난 13일 이 법원의 날 행사에는 참석했습니다. 당시 기념사를 할 때 마스크를 벗었다가 이후에 마스크를 낀 채로 행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. 네.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겠어요. 예, 그 김 대법원장이 다른 공식 일정은 좀 그대로 소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정치권에서는 의도한 거 아니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실과 종종 다른 의견을 내온 것이 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도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만찬이 다시 잡히기는 어렵겠죠? 예, 윤 대통령 모레 유엔 총회 참석차 이 미국으로 떠나고 5부 요인을 한 번에 모으는 자리가 성사되기는 좀 쉽지 않은 만큼 일정이 다시 잡히기는 어려울 듯합니다. 알겠습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다른 일정도 있습니까? 예, 김 대법원장 22일에 퇴임식을 갔는데 이 퇴임식 나흘 전인 모레 대법원은 이 전원 합의체에서 최강욱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을 선고합니다. 네. 이 김 대법원장 이 재판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서를 써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는데 이 대법원에 1년 4개월째 계류돼서 재판 지연 논란도 있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주에 재판을 하는 것은 이 전례 없는 일이라 법조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 대통령 만찬 하루 전 취소한 김명수의 느낌표는 이 사법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렇게 네. 뽑아봤습니다. 이 코로나 걸린 대법원장 그리고 이 대통령 작별 만찬 취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일 수 있어 보이지만 이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 내 공과 때문일 겁니다. 특히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에 더해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한 건 이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. 사법부 수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도록 다음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